말은 사실과 진실이 같을까, 다를까? 네, 어떻게 달라요? 네. 사실과 진실. 네. 아, 우리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진단받은 환자분이 놀래가지고 쇼크를 먹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진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무슨적 사실? 통계적 사실이에요. 네. 이 세상은 통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적 수치에 내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통계대로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통계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통계학에서도 인정하게 안 하게. 통계학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통계 수치로부터 예외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이 유명한 곡선. 이 곡선을 무슨 곡선이라고 부르게? 정곡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bell curve라고 불러요. bell이 뭐예요? 땡땡 치는 종이, 종이 bell이죠. 정곡선이죠. 종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이 안에, 몇 프로가 들어가? 75%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예. 맨 끝에는 요거는 2%. 이 정도에는 뭐예요? 8%. 여기는 10%.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정도 상태면은 6개월밖에 밖에 못 산다는 것이 그것은 통계적 사실이야. 그거는 이 75%는 6개월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75%니까 25% 아니에요. 25%를 반으로 쪼개면 이쪽에 전체로 해서 12.5%. 이쪽에 12.5%. 이제 이런데 여기서는 6개월을 넘어서 8개월 사는 사람은 한 10%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외는 뭐예요? 안 죽는 사람도 있다. 여기 예외가 앉아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죽을 확률이 뭐예요? 75%가 아니어서 거의 90
95%였어. 그런데 예외에 속했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외에 속하고 어떤 사람이 종곡선 안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죽을까? 그 통계 안에 들어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통계를 믿지 않고 나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다? 그거를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인명은 재천이다. 내가 왜 통계에 속해야 돼? 웃기지 마. 그거는 통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통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 정도로 나빠져 있으면 6개월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안 죽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6개월인데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의 태도, 나의 선택. 아, 그래. 다른 사람은 이 정도면 6개월 안에 죽겠지. 근데 나는 인명은 재천이라고 생각해. 그 일단 하나님한테 맡겨보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런 환자가 결국 어디로 와요? 뉴스타트로 와요. 아시겠죠? 예. 왜? 다른 길이, 병원 말고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뭐를 거는 거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쪽 예외에 속해요. 이쪽 예외는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죽어버린 사람들이야. 그럼 왜 이쪽 예외가 있겠습니까? 의사는 6개월 산다 그랬는데 아, 난 죽는구나. 포기하자. 희망과 포기가 이렇게 예외를 가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 살아봐야 이런 고약한 남편하고 또 내가 나와가지고 살아봐야 희망도 없다. 이 희망을 버리며, 왜 희망을 버리면 빨리 죽을까? 그렇죠. 유전자를 자기가 끄니까 그래요. 희망 없어. 나쁜 뜻을 받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환자로서 어떤 뜻을 내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예외가 발생한다. 아, 6개월 만에 죽구나. 그러면, 아, 지금부터 6개월이라. 아, 12월이면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8월달이 되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4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이것은 내가 통계의 노예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그 그림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이제 보면 총 제목이 The Healing Power. Healing Power가 뭐예요? 자연 치유력이에요. 자연 치유력인데 그 자연 치유, 무엇의 자연 치유력이냐? Intimacy라는. 이 Intimacy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낯선 단어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intimate 하다, intimate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intimacy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친밀감이라고 그래요. 친밀감. 그래서 이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아, 내 주위 사람들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친밀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굉장히 어떤 단어예요? 친하고 또 뭐예요? 밀자가 무슨 밀자예요? 비밀할 때 밀자예요. 그러니까 니캉 내캉은 비밀을 뭐예요? 서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친하다를 친밀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친밀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요. 친밀한 관계지. 두 달 전에 점심 같이 먹었나? 그건 친밀이 아니야. 그거는 이름이나 알고 지내고 사업상 뭐 근데 그걸 자꾸 친밀이라고. 그래서 이 친밀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뭐예요? 희석돼 있어 가지고 이 intimacy 미국에서는 intimate한 관계다. 그럼 그 어디까지 간다는 게요? 같이 잘 수도 있다는 정도까지. 그만큼 우리는 가깝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아, intimacy가 이 친밀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힐링 파워, 치유력이 잘 치유가 돼. 예. 그래서 intimacy의 친밀감의 그 치유력을 이제 증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뉴스타트의 같은 기에 동참하고 있다 보면, 예, 서로가 어떻게 하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동병상린이라고,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마음이 더 가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 깊이보다 달라. 예. 그래서 아주 깊은 얘기도 서로 나누고 또 속상한 얘기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할 얘기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터놓는 관계. 이제 그래서 동병상린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 그런 문제에 대하여 통계를 내봤어.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무슨 통계냐 하면 percentage. 자, percentage of patients dying within 6 months of heart surgery. Heart surgery는 뭐예요? 심장의 수술을 받은 사람. 심장을 가슴을 이 갈비뼈를 이렇게 열고 흉곽을 열고 실제로 심장에 칼을 대는 수술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굉장히 위험해. 그거는 주로 사망률이 10% 이하예요. 8%도 되고 9%도 되고. 그러니까 그 수술을 결심한 환자는 뭐를 결심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수술방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올 확률이 10명 중에 1명이야. 여러분이 만약 그런 수술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수술 받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가장 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칼을 대서 수술에 성공했는데
수술은 성공했어. 그런데 그 성공한 환자들 중에 이상하게, 예, 이상하게 많이 죽어, 환자들이. 수술은 성공했는데, 수술을 삼아 살아남아가지고, 수술은 잘 견디고 살아남았는데, 수술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6개월 후에 뭐예요? 별로 이유가 없는데 사람 죽어버려.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6개월 이내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개월 이내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럼 왜 그러냐? 그거를 통계를 내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어떤 환자들은 몇 프로가 죽어? 네, 23%가 죽어. 또 어떤 환자들은 10%만 죽어. 10%, 9%. 근데 또 어떤 환자는 뭐예요? 3%밖에 안 죽어. 왜 어떤 환자는 3%만 죽고, 어떤 환자는 10% 죽고, 어떤 환자는 23%가 죽을까? 그거를 한번 분류를 해봤어.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야. 그래서 무엇을 알아보려고? 이 인티머시가, 이 친밀감이 얼마나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을 던져서 구분을 해봤어. 그래서 무슨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야. 여기 보면, 그룹 파티시페이션을 했습니까? 그룹 파티시페이션을 여러분은 하고 있죠. 즉, 뭐냐면, 단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은 참 친밀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굉장히 친밀하게 되는, 이거를, 친밀감이 아주 강해지는 그룹 기수가, 여러분, 이게 낳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두목이라 그런 거예요. 아세요? 이 사람이 구심점이 딱 돼가지고, 그렇죠. 막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처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을 줘.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제 참가자들이 왔는데 다 뭐야, 따로따로야. 그럼 별로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또 이제, 특히, 부부가 왔는데 부부가 가까워지지를 않고 맨날 부부가 냉기가 돌아. 그래도 생기를 잘 못 먹어. 생기는 온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 질문. 자, 단체 행동을 했습니까? 해봤습니까? 이제 이 말을 이제 나중에는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예배 교회 예배 활동에 참가하십니까? 이 뜻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오죠. Religious strengths. 예. 자, religious strength는 신앙적인 힘, strength와 힘이나 comfort, 위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신앙적 차원에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예요, 노예요? 예수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예수인 사람들은 둘 다 예수 예수인 사람들은 3%밖에 안 죽어. 그런데 둘 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둘 다 넣으면 얼마나 죽어? 23%가 죽어. 몇 배 차이가 나요? 7배가 차이 난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하나는 넣으면 9%, 10%. 그만큼 사람들 간에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을 갖는 것이 치유에 놀라운 힘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와, 여러분. 그만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놀라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로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또 저쪽 입장에서 내가 위로를 뭐요 받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통계를, 더 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참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신앙심을 갖는 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냐, 치유에 도움이 되냐, 이거를 통계를 아주 깊이 내가지고, 이게 아주 쇼킹했습니다. 와, 이렇게 도움이 되냐?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과 건강의 관계를 해놓고, 여기 이제, 여기 is religion, 신앙을 한다는 것이 good medicine. good medicine이라는 말은 좋은 약인가라는 직역을 하면 좋은 약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좋은 약이기보다는 건강에 좋은가라는 뜻으로 씁니다. 아시겠죠? 신앙심을 갖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좋은가. 이제 왜 science, 이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믿기를 시작했는가? 과학자들은 옛날에는 안 믿었어. 그럼 뭐 신앙이야, 뭐 신앙심을 가진다고 해서 뭐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통계를 자세히 내보니까 놀랍게도 다른 어떤 요소보다,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신앙심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위크 잡지가 이렇게 깜짝 놀랐다 이거지.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의사들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변해. 타임 잡지에 나왔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단체 생활을 안 했다. 나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확률이 23%인데,
그만큼 죽을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이 노노한 사람들 사이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23%밖에 안 죽고 77%는 살아있어. 그 사람들은 왜 살아있게?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댕겨도, 그렇죠? 단체 생활 안 해도 인간관계가 뭐예요? 좋은 사람들이야. 꼭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꼭 교회를 나가야 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 이 23%는 진짜 어떤 사람들이야? 외톨박이에다가 혼자 잘났어. 아시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뭐 별로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지 않고 옛날 이상국 같았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뉴스타트 안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또 희한한 질문을 이 사람들의 이 3%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어떻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97%는 사는데 왜 이 3%는 죽냐 이 말이야. 대답해 보세요. 이제 충분히 대답할 만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에? 에? 외톨이? 그렇지. 이 사람들은 교회 나가기도 나가. 그다음에 뭐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 단체 행동에 참가도 해. 그리고 교인이야. 예배도 보러 가. 그런데 이 사람들 죽어. 교회 안 가고, 그렇죠. 단체 생활도 안 한 사람들도 77%는 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는 나와도, 그냥, 교회 나갑니까? 그럼, 예. 단체 생활 했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 행동으로만 했지, 마음으로는 실질로 참여하지 않았다.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이 그냥 확실히 나타내 보죠. 그래서, 그래서 이 3% 중에는 진짜 친밀감을 가지고, 진짜 그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지는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 그런 것 같이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 마음에, 그렇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3%들은, 단체 행동을 하고, 신앙 활동, 예배를 보고 하는 것도 사실상 했지. 어떻게는 안 한 사람들이라 진실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하면 예 했죠 단체적으로. 뭐 사실이야.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 흔히 우리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이면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다른 단어가 아니다. 뭐 사실과 진실은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 때
우리 집에 옛날 고등학교 댕길 때 아주 고등학교 댕길 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인데 그 술 같이 제일 자주 마시던 술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놀러 왔어요. 그런데 저는 술은 참 좋아했지만은 담배는 질색이었어요. 담배의 연기가 너무 싫어.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린 애들도 있는데 자꾸 담배를 피워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담배 피우지 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내가 담배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담배라는 것은 보통 흡연자들이 담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를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나쁘겠지,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담배 연기 속에 어떤 물질이 있으며, 그 물질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제로 연구해보면, 너무 담배란 건 나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이제 그게 다 홍보가 됐으니까, 사람들 모인 곳에서는 절대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미국 같은 데는, 그러면 잡아가. 누가 신고하면 와서 잡아가요. 이제 그 정도로, 옛날에는 세상에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으니 참 무식했던 세상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와서 자꾸 담배를 피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진지하게, 이제 담배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그래? 우와, 그러면 이거 끊어야 되겠네. 이제 이거를 기대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한 40분 동안 했어. 저는 본래 강의를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친구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잘 듣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끝나니까 빨리 끊어야 돼. 끊는 게 좋을 걸.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끝났나? 그러더니 상구야. 한숨을 푹 쉬더니 담배가 나쁘긴 나쁘구나.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놓고 담배를 하나 탁 꺼내. 꺼내가지고 입에 딱 물더니 라이터를 켜고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마시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야, 여기, 그러더니, 상구야, 미안하다. 나는 담배 없으면, 뭐요? 못 산다. 담배가 나의 유일한 낙이다. 세상 살이가 참 힘든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담배 없으면 더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담배가 아무리 해로워도 이 세상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받는다. 나는 담배 못 끊는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내보고 담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걸 어떻게 해? 그러더니
담배를 불고 천천히. 아, 굉장히 심란한 모양이야. 그렇죠? 이렇게 나쁜 담배를 자기가 또, 그러니까 제 강의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저 담배에 대한, 담배가 얼마나 해로우냐에 대한 강의를 듣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니까 담배를 또 피워야 되는 거야. 그 네가 담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내가 담배를 더 피우게 될 테니까 제발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 오케이. 미안해.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 이 강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담배 한 가치를 쫙 피우더니, 피우고 이제 끝까지 피웠어. 피우더니 꽁초를 재틀에다가 다 이렇게 비비면서 혼자 말로 뭐라 그랬게?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참 비참하게 들렸어.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그 순간에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그래.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담배를 피우고도 싶고, 담배를 어떻게 끊기고도 싶어. 정반대야. 그러니까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이 친구도 있고, 끊고 싶은 이 친구도 있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 친구 한 인간 안에 두 정반대되는 존재가 있다고.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존재가 있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참말이야. 그렇죠. 그 친구는 담배 없으면 못 살겠어, 보니까. 참말이라. 그 다음에 담배 꽁초를 끄면서 하는 말. 끊고 싶어, 안 싶어? 나한테 큰 소리로 얘기는 안 하지만, 혼자 말로. 한숨을 쉬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고 싶어. 큰 존재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이 두 다른 존재가 서로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 갈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그래. 그래서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갈등을 많이 뭐요? 해소하고 사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많이 해소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갈등을 해소를 많이 하고 사니까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해소 못한 사람보다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반대의 나야. 담배를 끊고 싶은 나가 내 속에 있고, 담배 없으면 못 사는 나가 내 속에 있어. 정반대야. 어느 쪽이 진실의 나일까?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그 친구에게 뭐예요? 사실이야. 거짓은 아니야. 사실 그렇지. 왜 담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그거는 사실의 그 친구야.
그 친구가 진실로 한 말은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의 진실, 사실과 진실 이게 정반대야. 그러면 이 가운데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선은 뭘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것은 진실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가 사실일까? 기준이 뭘까? 생명이야, 생명. 나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내가 나를 죽이는 쪽에 있으면, 그거는 진실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수를 쓰든지, 어떻게, 나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는데, 뭐에 따라서 변한다고? 예? choice, 선택. 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선택에, 나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선택하셨어. 그러면 유전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뉴 스타트를 선택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쪽을 선택했다는 말이요? 생명 쪽으로 선택했단 말이야. 그 생명 쪽은 무슨 쪽이요? 그 생기를 받는 쪽으로. 생기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기본 여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뉴 스타트를 선택했다는 말은 바로 생기를 받기로 선택했다는 말이고, 그 생기의 본질은 뭐더라? 알고 보니까? 사랑이더라. 누구의 사랑? 인간적인 조건적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상대방 중심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내가 내 앞에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꿈을 그리고 있을 때 신경질을 낼 것이냐? 나도 옛날에 저런 적이 많았어. 하고 상대방을 내 혼자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내 뇌파가 베타파가 될 것이냐? 알파파가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베타파면 유전자를 끌 것이고 알파파면 알파파 우리 저 사람도 걸작이죠. 전 저 사람 저분을 딱 처음 만났을 때 하하 이분은 날 수 있구나 딱 아시겠죠. 이 정도로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자꾸 체면으로, 지금 내가 나가서 사진 찍으면 누가 뭐라 할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저거는 나한테 뭐요? 필요해. 그리고 저거 찍어가지고 난 또 볼 거야. 이게 타임 잡지에 났잖아. 그래서 내 생명, 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 그거를 확고하게 선택하는 행위야. 저런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게 한 열흘 전인가, 한 2주 전이에요. 누가 상담받으러 왔대. 아니, 상담받으러 오려면
좀 시간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 공짜입니다. 저는 상담료 안 받아요. 저는 제 주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로 낳는 거를 내가 돈 받고 상담을 하면 뭐 생기가 뭐 값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될까봐 전 안 해. 그러면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공짜인데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왔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오고 있대. 그래서 조금 있으면 도착한대. 그래서 시간 약속을 11시로 하자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10시 20분경 돼서 11시에 그럼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 시간도 다 됐고 해서 11시 10분 전에 또 우리 강아지들도 한번 상태가 어떤지 이제 가서 보려고 강아지 보러 나갔는데 다 와 있어 또.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도 못 보게 됐어. 아시겠죠? 근데 저분을 데리고 온 분이 우리 조미미 목사님이에요. 아시겠죠? 제 친구 올케예요. 오늘 알았어요. 예? 예? 제 저번에 왔던 원장 올케더라고요. 오, 그래요 또? 오. 하여튼 물건들이. 그래서 앉아서 이제 탁 뉴스타트를 딱 한 15분 만에 줄여서 딱 설명을 하니까 눈이 반짝하더라. 그러면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를 예의 바르고 착한 이 뉴스타트에서는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어떻게 하라고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뭐예요? 다 이해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오면 주책이 좀 되시라고 그래. 그래서 그 주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책과 다른 주책이야. 일반적인 주책은 뭐야? 술 먹고 막 이 지랄하는 것을 주책이라고 그러지만 뉴스타트 주책은 내 생명 쪽으로 주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주 뉴스타트 주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주께서 책임지시는 주책을 뉴스타트 주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단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뉴스타트라는 단체 생활만은 우리가 상대방의 주책을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비판하고 저 지랄을 하고 있죠. 뭐 이런 단체 생활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우리들이 이제 그거를 포용하면서 근데 그야말로 정말 힐링 단체 생활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상구야, 네 바쁜 거 알지만은 나 저 라스베가스 구경을 좀 시켜달래. 라스베가스에 자기가 참 가고 싶대.
저는 라스베가스 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담배 연기. 네. 라스베가스는 도박장 아니에요. 모든 호텔에 다 1층은 다 도박장이야. 굉장히 넓어요. 마마 이거 이 강당 한 8개 정도 되는 넓이죠. 그래. 거기 들어가 막 시끄럽고 막 담배 연기가 차고 막 그게 이제 누가 또 뭐 이제 이 잭팟이 터지면 막 띵가댕기댕댕 하고 막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그 막 담배 연기 때문에 전 질색이. 그래서 제가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라스베가스 같이 가봐야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뭐 좋은 추억이 될 수는 저한테는 없어. 그 제가 야 그 이 친구가 와서 정말 일평생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싶어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를 제가 가자고 그러냐면 이제 차 이곳을 아름다워요. 여기 이게 요스미테 국립공원에 있는 그 계곡인데 이렇게 폭포가 떨어져 이제 이 폭포를 이제 브라이덜 베일이라고 부르는데 보면 와 이 폭포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폭포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내려오면 좀 너무너무 이 폭포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거의 1000m 1km야 폭포가 거기서 25m 부족해 975m 가서 보면요, 우와, 네. 이게 막 웅장하고 막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폭포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가면 막 우와 이렇게 돼요. 그 저는 여기를 가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멀어요. 우리 사는 곳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거리나 여기 가는 거리나. 그 시간은 마찬가지로 걸려. 그래서 내가 라스베가스보다 100배, 1000배로 좋은 데 데리고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 물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더 좋은 데 가야지. 그랬어.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여기 데리고 오면, 막, 상구야 고맙다 이런 걸 보여줘서 이제 그럴 줄로 이제 예상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 예, 이게 이 뭐예요? 이게 관광버스예요. 자 올라갑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벌써 요만큼만 높아도 우리 한국적 차원보다 뭐예요? 얼마나 높아요? 자, 헬리콥터 탔다고 합시다. 자, 멀미가 좀 나시겠지만 타타 참으세요. 까마득하게 보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저는 막 이거 보면 막 너무나 아름다워.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다고? 생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 아름다움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뭐야? 팍 켜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막 여기만 오면 막, 와,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지금도 제가 그때 그 순간을 상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분을, 그 기분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그때 느꼈던 아름다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내가 그것을 다시 상상하면 내 유전자에 다시 그 생기가 작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추억이란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뭐 아빠, 남편, 뭐 엄마 이래서 맨날 싸우고 하면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게 보상이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 저도 어머니한테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컸어. 왜? 우리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홀어머니로서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본래 성격도 좀 남자 같은 성격이었어. 그래가지고 말 조금만 들으면 뭐예요? 네, 종아리 긋고 서야 돼. 해초리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안 놓여. 뭐 무슨 벼락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외갓집 가는 게 최고였어. 우리 외할머니한테 가면 어머니한테 못 받던, 그리고 어머니는 이 뭐 어머니는 그 포목상을 했어.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고생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먹여 살린다고. 그러니 뭐 사랑을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고 뭐 그럴 분위기가 전혀 안 됐어. 근데 이제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그냥 막 상구 막 그 외손자, 첫 외손자. 그러니까 외갓집에 여름 방학 때 외갓집에만 갔다 오면 유전자가 다 켜져 가지고 건강해져서 오는 거야. 그 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항상 그랬어. 외갓집에만 갔다 오면 애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우리 외할머니 생각, 지금부터 65년 전에 돌아가셔서 땅에 묻힌 외할머니 생각. 외할머니는 죽어서 땅에 묻혀 있어도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에게 해준 사랑은 아직도 시공을 초월해서 내 유전자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줘야 돼. 아시겠죠? 사랑해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밉상 짓을 해도 그 사랑을 주는 사람도 유전자가 켜지고 받는 사람도 유전자. 그래서 항상 말썽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억울하지,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총결산을 해보면 그게 억울할, 손해 볼 거 없고 뭐요? 도리어 내가 내 유전자의 생기를 더 받게 됐다는 결론이 나는.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너무 계속 미워할수록 나는 손해고, 밉지만 뭐요? 다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럴 때는 생명, 생기 차원에서는 이것은 수입이 훨씬 더 커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 친구도 내 뒤에서 이제 올려보는데, 조용해.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친구가 너무 감동한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좋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친구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있어. 뭐라 그런지 알아? 안 좋아? 그랬더니, 왜 안 보냐? 그랬더니, 다 봤다. 그거 안 좋아? 그랬더니, 마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고 뭐 그렇게 좋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는 뭐예요? 거짓말이요? 사실이요? 사실이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니까. 그러나 이 친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진실을 못 보는 게. 이 요새 밑에의 아름다움. 진실을 못 봐. 진실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달라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요세미테 폭포 같은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그것을 아름다움을 빼놓고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거짓을 여러분 사실 차원에서 거짓이냐 사실이냐를 가리면 안 돼. 거짓은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 진실과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거는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일 뿐이야 라는 것은 진실을 모욕하는 거야. 사실 뿐이야.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 나는 안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뭐가 거짓말이냐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말하는데, 사실은, 사실을 말할 때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의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리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사실은 안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거는 아니고, 라고 사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 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예요? 그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왜? 그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 그거는 정직하다는 면에서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내가 사실대로 말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의 지금 사람에게 길을 생기를 어떻게 끊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사실이 아니라도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이 얘기를 소위 사실적으로 보면 거짓말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내가 사실은 아닌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이 오히려 뭐예요? 그 소위 사실은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닌 말을 거짓말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입장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해야지. 자, 그것을 하나님은 진실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십계명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는 성경 보면 무슨 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그렇죠? 이스라엘 성 안에 스파이를 보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이라 그러죠. 그렇죠? 보내는데 그래서 그 기생 장녀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술 한 잔 같이 먹으면서. 이제 이 정보를 켰는데 이 기생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와 놀란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자기 같은 창녀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믿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여리고 방첩 부대에서 찾으러 온 거야. 이 근처에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누가 봤는데 이제 창녀 라합 보고 봤냐라고 물어. 창녀가 못 봤다.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봤다 그러면 하나님의 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못 봤다고 해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실로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내 아들이 죽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그러면 그 말을 거짓말이라 해야 되겠어? 아니지. 그 말은 이 사람이 이 엄마가 아들을 살렸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사실이야. 사실은 어떤 때 무서운 거요. 어떤 때는 사실은 거짓말보다 더 나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을 극복하고, 항상 진실을 추구해서 그 진실 속에 있는 생기를 받고 치유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